십자 모양으로 보이고 있다 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에서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하다가 커서가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이 지금 열려 있고요. 이미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커서가 동그랗게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툴들은 브러쉬 툴 종류들이에요. 이렇게 클론 스탬프 툴도 같은 커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이 이런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브러쉬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보이고 있다 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탭키가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캡스락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동그랗게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된 상태에서는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아무리 크기를 조절을 하려고 해도 브러쉬 크기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스락을 한번 눌러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은 눈에 잘 보이죠? 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 커서가 동그랗게 보이는 상태인데요.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아주 작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이시나요? 지금 마치 십자 형태인 것과 비슷한 모양새로 보여지고 있죠. 이럴 때는 대괄호 오른쪽을 이용을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거나 아니면은 우클릭을 해서 여기서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엔터치면 없어지고요. 다음은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큰 경우인데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크기를 키우다 보면 숫자로 입력을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일 큰 크기로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 동그란 브러쉬가 보이지 않게 돼요. 왜냐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이죠. 한 번을 클릭했는데 전체가 다 칠해지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빠르게 우클릭을 해서 사이즈를 많이 많이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다시 동그란 커서가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포토샵에서 브러쉬 툴 커서가 동그랗게 보이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